네,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올해 급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, 네, 성종 기자가 취재해 오셨네요. 네. 네. 디지털 사이니지는 영상이나 문자를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하고요. 또 그거를 네트워크로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, 네.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. 건물 외벽에 아주 대형,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도 있고요. 맞아요. 또 매장 안에 조그맣게 키오스크. 네, 뭐 네. 키오스크처럼 조그만 또 디지털 사이니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B2B,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수요가 634만 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23%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. 네. 작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10%가량 축소됐던 시장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20% 넘게 성장을 하고 또 내년, 내후년, 2024년에는 700만 대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사이니지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디바이스의 발전에 힘입어서 용도가 다양해진 측면이 있는데요. 네. 기존에는 뭐 공공장소나 상업용 공간의 광고판, 안내판 정도로만 활용이 됐다면 네. 지금은 뭐 전시 매체 등으로도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무역센터점 외벽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네.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. 또 한섬 같은 경우도 사옥 외벽에 패션업계 최초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디지털 사이니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LG와 삼성이 거의 뭐다 갖고 가고 있네요. 그렇죠? 네, 네. 맞습니다. 작년에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27.6%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했고요. LG전자가 17.1%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런데 3위가 일본 NEC라는 업체인데 네. 점유율이 3.5%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2위와 3위의 격차가 엄청 큰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네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과 LG가 거의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. 네.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용도로 사이니지 판매에만 나서다가 올해 들어서는 결제까지 가능한 키오스크 완제품 사업에까지 뛰어드는 상황입니다. 뭐 네. 식당이나 카페, 마트 등에서 비대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올인원 제품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LG전자 같은 경우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쪽으로 차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투명한 창문처럼 보였다가 거기에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되는 제품인데요. 뭐 호텔 체크인 카운터, 또 매장 상담 부스 같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그런 곳에 좀 유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, 뭐 LG전자, 삼성전자는 아닐 것 같고, 그렇죠? 네,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.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네. 전체 그 회사의 실적에 사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미치는 그 그렇죠? 비중은 네.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실적이나 LG전자 실적에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따라서 뭐 관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거나 혹은 사이니지에 광고 등을 탑재하는 등의 관련주에 조금 더 그렇죠. 그 네.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파버나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니지 관련해서 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이 알루미늄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의 무인 단말기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네. 여기에 외관 부품을 전담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 이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또 플랜티넷이라는 업체는 디지털 광고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버스에 네.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네. 관련한 영상 제작이나 운영 서비스 제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이고요. 또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, 또 BGF 같은 회사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자체가 확장되고 또 관련해서 뉴미디어 광고 시장이 커지면 또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